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조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18세 어린 나이에 입선한 화가가 있었다. 당시 조선화단을 설레게 했던 그의 이름은 이인성. 식민지 시대의 화단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인성은 8년 연속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며 조선의 천재, 조선의 보물, 화단의 귀재로 불렸다. 18살부터 입선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천재 소년 화가 이 딱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인성이 가는 곳마다 이인성은 천재 소년, 천재 화가.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면은 또 언론에 대서 특별되고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대구의 이인성이란 존재는 이 본인도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계셨고 그 당시에 대구의 이 지식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야 너는 커서 화가가 되겠네가 아니고 넌 커서 이인성처럼 화가가 되겠네라고 할 정도로 화가의 대명사가 이인성이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싫어하지만 세 사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송기정이하고 말손의 송기정이하고 무용의 최승희하고 그다음에 미술의 이인성이. 불운했던 역사 속에 조선의 화가로 살았고 조선의 천재로 불렸던 대구 출신의 화가 이인성. 개성적인 색채와 독자적인 조형 양식을 통해 한국적인 서양화를 추구했던 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이 땅에 서양화가 정착될 무렵 고유의 향토적 서정주의로 한국 근대 미술의 한 획을 그은 화가 이인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그의 삶과 예술을 만난다. 가을이 깊어가던 2012년 10월 대구 문화예술계의 눈과 귀가 한 초등학교에 집중됐다. 언론의 조명과 사람들의 박수 세례는 40년 만에 대구로 돌아온 이 한 편의 그림을 향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이인성 작가의 사과나무 작품 희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성 작가의 사과나무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대구 시민들의 의지와 열의를 미술관 측에 전달하기 위해 협상단들을 파견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 협의한 결과 오늘 사과나무 작품이 대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인성의 1942년작 사과나무. 원래 명덕초등학교 소장품이었던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탁돼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 이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귀향한 사과나무에 대한 관심은 그림 한 편에 대한 열기로는 유례없이 뜨거웠다. 그것은
작품에 대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대구 출신의 거장 이인성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때문이기도 했다. 와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게 됐다.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 선생님이라 그래서. 아니 할머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어떻게 인성 화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는지 잘 모르는데 요즘 뭐 이거 전화기에 그냥 이렇게 쳐보면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낮게 내가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저 우리 손녀가 하길래 내가 저한테 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손녀한테 무슨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니 초등학교 나왔는 선생님들도 말하자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그게 훌륭한 거래. 애들 공부를 하는게도 안 하니까 내가 이제 초등학교 나와도 이렇게 훌륭한 20억짜리 그림을 그리고 외국까지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나는 가는 게 또 자랑스럽죠. 그거는 예. 우리 대구 시민이니까 더 그렇지.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이 아들한테 한번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인성 화가님의 대단한 작품을 그런 대단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네, 미술관으로 보내는데 우리 학교가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우리만 볼 수 있는 것보단 대구 시민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서. 네, 대구 예술계로 돌아온 이인성 선생의 사과나무 작품이 정말 좋고 전 즐겁습니다. 앞으로 이 작품을 시민들이 많이 보고 또 관리도 잘 돼서 대구의 위상을 더 높여주기 바랍니다. 뜨거운 환영식을 치른 사과나무는 대구 미술관으로 옮겨져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파탕층을 보시면 미리 전체적으로 한번 그 이런 색깔을 한번 전체 칠한 다음에 나이프로 긁어내서 그러면 이거 긁어낸 흔적들이 다 보이죠. 구성도 너무너무 좋고요. 네, 색채도 네. 좋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네. 분위기가. 구성, 저는 제 생각에 다섯 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억지로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 지금 보이는데 화가들에게 흔한 소재인 사과나무지만 이인성에게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던 작품. 구도는 물론 색채와 터치까지 70년이 흐른 지금도 명작의 가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과나무는 다행히 보관 상태도 만족스러운 상태였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물론 예전에 복원한 부분이 약간 뭐 깨지고 그래서 마치 이제 물감이 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뭐 다시 복원한 부분이니까 다시 이제 기회가 돼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이 정도 되면 뭐 당장에 뭐 처리 없이도 그 전시장에 이렇게 걸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2012년 9월부터 대구 미술관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맞아 화가 이인성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그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40년 만에 귀향한 사과나무가 걸리자 이인성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굴곡 많은 시대를 지나며 화가로서의 치열한 삶을 살아온 이인성의 삶과 예술을 회고하는 자리. 1930년에서 40년대 작품 40여 점과 그의 일생을 따라가 볼 수 있는 사진과 기록 자료들까지 한 자리에 전시됐다. 대중적인 인지도에서 이인성은 다른 화가들에 비해 뒷자리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그 누구보다 큰 획을 그은 화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작품 경주의 산곡에서는 미술 평론가들이 선정한 한국 근대 유화 베스트 10에서 김관호의 해질녘과 공동 1위에 오를 만큼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100년 전 경랑의 시대 대구에서 태어나 한국 화단에 큰 족적을 남기는 화가가 되기까지 그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갔을까? 이 인성의 흔적을 찾아 나선 길. 지금의 대구시 중구 북내동 16번지. 이곳에서 이 인성은 작은 식당을 운영한 아버지 이혜원과 어머니 이전옥의 사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여기가 중구 북내동 16번지 이인성 생가가 있는 집인데, 이인성 온 어른들이 사셨던 그 고성동에서 이사를 와서 여기에서 인성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인성이 여기서 태어났고, 이인성 어른이 그 인근에서 식당을 하셨습니다. 식당을 하시면서 이인성이 여기서 수창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런 것이고, 뭐 아직까지 이 이인성 생가가 그 당시 그 모습과 이런 모습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어서 안쪽을 보시면은 끝나고 인성의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렸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강산이 수없이 변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인성의 생가도 시간의 풍화 작용을 비껴가지 못했다. 한 10년 10한 5년 전에 이제 여기가 인성 씨 생가라는 걸 갖다가 구청에서 와가지고 확인을 시켜주더라고. 그때만 해도 저희는 이 인성 씨가 누군지도 몰랐죠. 이인성이 나고 자란 집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마침 수리하기 전의 모습을 남겨둔 그림으로 짐작해볼 수 있었다. 이게 이 그림이 지금 그 전에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뭐 90% 이상 예,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여기다 색칠만 더하면 좀 완벽할 정도로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사 오셨을 때 처음 이 집을 샀을 때 그 모습 그대로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면서도 뼈들 갖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덧쳐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불세출의 작가 이인성은 이 소박한 집에서 자라면서 그림에 대한 꿈을 키웠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이인성은 남들보다 3년 늦게 11살이 돼서야 학교를 가게 된다. 그가 다닌 수창공립보통학교는 월북화가 이쾌대가 다닌 곳이기도 하다. 13회 졸업생이신데 그때는 교사가 이제 현재 교문쪽 부편에 있어서 남향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1991년도 경에 다시 지금 현재의 본관 건물이 신축되면서 그때 공부하셨던 교사동은 아마 철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던 이인성은 수창공립보통학교를 다니던 시절 3학년 때 그의 재능을 알아본 담임선생님의 북돋움으로 화가의 꿈을 키웠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928년 10월 이인성은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 촌락의 풍경이란 수채화를 출품, 특선을 받으며 일약 천재소년 화가로 유명해진다. 대구가 그 당시 뭐 소도시, 조그마한 이 마을과 같은 도시였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 몇 사람 없었거든요. 그래서 18살부터 입선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천재 소년 화가 이 딱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인성이 가는 곳마다 이인성은 천재 소년, 천재 화가.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면은 또 언론에 대해서 특별되고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당시는 화가를 환쟁이라 폄하하던 시절. 그가 밝힌 당시의 심정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인성이 화가의 길로 돌아섰던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수창순학교를 다니면서 그 창조등이었던 그 배자못에서 야외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연가의 그 멤버들이었던 서동진과 배명학, 박명조 같은 분들이 스케치를 봐서 이인성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야, 대구에 이런 훌륭한 젊은 친구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수창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서동진 선생이 운영했던 대구 미술사에서 본격적인 미술 지도를 가르치죠. 서동진은 1925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대구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며 수채화 열기를 지핀 중견 화가였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이인성은 서동진의 도움으로 그가 운영하던 인쇄 디자인 회사인 대구 미술사에 들어가 생계를 이으며 본격적으로 수채화를 배우게 된다. 스승 서동진의 후원과 적극적인 지도 아래 그림 그리기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이인성은 서동진의 권유로 영과회에 참여한다. 영과회는 모든 숫자가 0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회화의 출발점을 생각한다는 의미의 대구 최초의 조선인 미술단체였다. 일제 감시 대상이 돼 영과회가 1929년 해체될 때까지 이인성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열정을 다한다. 그의 나이 18. 이인성은 조선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며 또다시 화단의 주목을 받는다. 물감의 강약 조절이며 사람들의 각기 다른 자세와 생동감은 확실히 18소년의 기량을 넘어선 것이었다. 영과회가 해산되고 난 뒤에 1930년에 이 학생 중심이었던 영과회의 후견인으로 참석했던 대구의 뭐 중견 작가급 인물들이 따로 이제 향토회라고 아마 본격적인 화가 단체겠죠. 창립을 합니다. 거기에 아마 가장 어린 나이로 유일하게 이인성이 그 어른들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인성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실들이죠. 또 작품도 그 어른들보다도 가장 많은 작품을 그 전시에 출품하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을 지향했던 향토회는 1935년까지 매년 발표회를 가지며 대구 미술계를 이끌었다. 이인성은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향토회 회원 중 가장 주목받는 작가였다. 향토회에 참여하면서 이인성은 자신만의 기법과 색채를 찾아가게 된다. 빛을 대상 인식의 방법이나 조형 요소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명암의 대비와 운필의 리듬감을 통해 화면에 신선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다. 이인성의 타고난 감각을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다. 거침없고 능숙한 붓질로 표현해낸 그의 그림은 자신감이 넘쳤고 이런 자신감은 매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며 화가로서 승승장구하게 된다. 조형예술에 대한 본능적인 재능 이런 게 탁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성 작품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색채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적응적인 그런 붓질이나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재능이 아주 특출한 것이 인성 초기 양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은 흔히 우리가 전부적인 재능이라고 그래요. 1931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던 이인성은 한 해를 마감하느라 분주하게 오가는 대구의 풍경을 그린 세모가경을 출품.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받게 된다.
지금도 한국 수채화 가운데 수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이인성에게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준다. 대구 지역의 유지들이 나서 그의 일본 유학을 알선하게 된다. 조선의 보물, 화단의 귀재를 키우기 위해 모두 마음을 모은 것이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일본 유학은 서양 미술을 바로 접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천재적인 기량이 엿보이는 이 젊은 소년 화가를 이 어른들이 그냥 두지 않고 전부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더 이렇게 넓은 지역에 가서 본격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주었다는 사실. 18살에 화단에 등장한 지 2년. 조선 화단의 별이 된 이인성은 동경으로 건너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대구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시라가 주키치 교장의 도움으로 크레용 제조회사인 오사마 상회에 취직해 생활하며 새롭게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크레용 회사인 오사마 상회라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해서 그 아틀리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마 상회는 아무래도 물감을 크레용을 주로 만들지만은 사장이 굉장히 수채화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어떤 수채화 상을 만들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수채화 좋은 수채 작가에게 수채화 상을 주기도 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는 걸 봐서 직원으로 불렀지만은 거의 어떤 뭐 일을 이렇게 고되게 했다던가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많은 지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당시 오사마 상회 근처의 공원. 조선에서 온 20살의 이인성도 외롭고 고단한 유학 생활 틈틈이 이곳 어디쯤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4년의 일본 유학 시절, 이인성이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이인성이 일본 유학 시절에 각종 대회에 참가한 기록으로 미뤄 일본에서 많은 작품을 그렸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그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조선의 천재 화가 이인성이 건너와 몸을 맡기고 꿈을 완성해 갔을 오사마 상회는 어디쯤일까? 당시 오사마 상회는 킹 크레용이란 상표로 화구를 제작했던 꽤 규모 있는 회사였다.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오사마 쇼카이 때 크레용의 회사인데요. 크레용을 만드는 회사.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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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階建ての 킹 크레용 오사마 쇼카이. 分かんない。そこまでは聞いてないけど、 文房具屋さんも ありましたよ。 何でも売ってるとこ。 文房具屋さん。 킹 크레용かどうかは 確かではない。 そこまで俺は見てないから。 そうですね。 俺もここへ。 연령대 높은 어른들 위주로 수소문을 해봤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소장ですね. 하이. 킹 크레용 때聞いたことないですか? 또 오사마 소개とか. 聞いたことないですね。それ地図あれですか?伊勢さんですね、あの、お稲さんから。はい。はい。あと 결국 당시 지도를 오늘의 행정구역에 대조한 끝에 오사마 상회가 있었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네, 이게 쇼와 시대의 대공습전에 타기 전에 지도인데요. 철도랑 큰 길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당시 지도하고 비교해서 현재 지도로 따라가 보면 카미 이케부쿠로 1-8번지에 해당할 것 같아요. 어렵게 찾은 오사마 상회는 지금 세 개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인성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1930년대 지도에 의하면 호리노우치 5번지로 주소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은 오사마 상회가 건물이 군마현으로 이전을 해서 전혀 다른 건물이 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건물, 지금은 이케다 서점이라고 하는 이 건물과
혹은 그 옆 건물들까지 포함한 규모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 이 장소에서 이인성이 2층에 기거하면서 그림을 작업을 했고요. 회사가 매매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주인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이인성이 신세를 졌던 그 사장이나 그 유가족이나 혹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인성 콜렉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해요. 이 장소가 그대로 남아져 있었다면 아무래도 그 루트를 찾아가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전혀 다른 건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인성의 작품의 소장처라든가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게 이인성은 이곳에서 상회 2층에 작업실을 두고 기거하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다. 주경야독의 고단한 생활이었지만 그림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동경에 온 이듬해인 1932년부터는 태평양 미술학교 야간부에 입학해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는다. 원래 이 학교는 메이지 시대에 창립된 태평양 화회에서 운영하던 일종의 사설 학원이었다. 태평양 미술학교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떤 관립 학교라기보다는 이제 태평양 화회라는 단체가 만든 학교였는데 사실은 그 미술의 중심부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었다고 볼 수 있었고요. 볼 수 있고 일본 유화에 두 가지 신파, 구파가 있다면 이제 신파가 새롭게 권력을 잡으면서 그 반대편에 있던 그 미술 단체였고 특별한 어떤 주의나 그 이즘 같은 것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이라기보다는 강습을 하는 그런 정도의 학교긴 했지만 이인성은 사실은 태평양 미술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어떤 미술학교에서의 학생이라기보다는 단체에서 활동한 화가로서 어떤 그런 아카데믹한 과정을 다닌 학생이라기보다는 화가로서 일단 바로 진입했던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이인성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1930년대는 유럽에서 유학했던 화가들이 귀국해 서구 회화를 소개하는 등 일본 화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회화의 줄이었던 수채화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됐다. 마침 취재진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프랑스에서 귀국해 수채화 혁신운동을 주도한 니카니시 토시오가 중심이 된 소겐카이 화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니카니시 토시오는 불투명 수채화란 기법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수채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인물. 그의 수채화는 유화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그때까지 보아왔던 수채화와도 많이 달랐다. 일본에서 새로운 기법 흡수에 전력을 다했던 이인성은 이러한 불투명 수채화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 수채화계에 불어닥친 이 새로운 흐름에 이인성 역시 크게 자극을 받는다. 1932년, 이인성은 일본 유학 1년 만에 다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받게 된다. 유학원 이후 이인성 그림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가느다란 유리병에 꽂힌 흰 카라와 장미를 그린 이 정물화는 여러 가지 원색을 통한 다채로움, 역동적이고 촘촘한 터치로 활기찬 기운이 느껴진다. 특유의 색채 감각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인성의 그림은 일본 화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해 이인성은 당시 일본 최고 권위의 제국 미술 전람회에
여름 어느 날로 입선하면서 조선은 물론 일본 화단을 놀라게 한다. 특히 이제 수채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유화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국미술 전람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인성 선생님이 이제 수채화로 입선했을 때 한 300점 정도가 전체 입선 작품 중에 수채화는 뭐 10점 안팎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꼭 이인성 선생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색채를 잘 쓰는 화가로 평가받는 면들이 많았는데 그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녹색과 붉은색 그런 보색의 조화라던가 강렬한 색채라던가 그런 색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뛰어난 평가를 뛰어난 수채화가로서 색을 잘 다룬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성은 일본에서도 각종 전람회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는 일본 수채화회였다. 1934년 아리랑 고개가 일본 수채화회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이듬해인 1935년엔 정식 회원으로 등록되면서 일본 수채화회와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昭和9年には3点、日本水彩学会の展覧会に入選していて、そして昭和10年、昭和10年に、1、2、3、4点、4点を入選して、その時にですね、日本水彩学会賞を受賞して、その昭和10年に新しく日本水彩学会の新しい会に推挙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もうかなり活躍を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인성은 동경 유학 시절 미술 작품이 실려있는 수많은 엽서를 수집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렬했던 그는 엽서나 참고 작품 등을 통해서도 당시 화단의 경향이나 여러 가지 사조를 왕성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특별히 인성은 어떤 특정 작가로부터 사사를 받거나 이런 것 없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매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물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 엽서로 수집하고 뭐 그들의 화풍이나 기법을 연구하면서 자기 그림에 적용시키고 뭐 이런 훈련들을 폭넓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단순히 모방이다, 역량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가 당시에 여러 화풍들을 스스로 참조하고 연구해서 끊임없이 자기 그림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켜 자기화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인성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인성 자신이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당시 조선인 화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통된 과제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외래 양식을 수용하면서 일본과 다른 또는 서양과 다른 조선인의 정서를 담아내는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수립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마다 다 과제로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자연을 해석하고 앞에 놓인 뭐 대상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인성 자신도 그 조선 세계라는 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인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 가을 어느 날과 경주의 상곡이었어요. 1934년과 35년 연이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한 두 작품은 이인성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가을 어느 날의 경우 멀리 보이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두드러져 강한 긴장감과 울림,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시기부터 푸른 하늘, 붉은 황토색이 강하게 화면을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붉은 대지, 황토색을 가장 민족적인 색채로 정의하고 화면에 적극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서양화는 다른 독특한 나름대로의 인성만의 컬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3년, 36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큰 상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가을 어느 날이라든지 경주의 상곡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에 가지고 있는 탄탄한 구성력이라든지 색채미 그리고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징성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웬만한 서양 화가들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고도의 테크닉과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대한 화면과 극적 연출은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한 경주의 산곡에서에서 더 두드러지게 된다. 배경이 된 푸른 하늘과 붉은색으로 휘어감은 황량한 벌판, 달력적인 붓질과 화려한 색채, 그리고 역동적인 화면 구성이 절정기의 완숙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향토색은 이인성 미학에 대한 찬사와 의구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인성이 그린 향토색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과연 그 향토색이 일본 식민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에서 번역이 된 그런 향토색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민족적인 정서에서 정말 그 당시 조국에 대한 뭐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 뭐 그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인성이 직접적으로 식민지에 대한 어떤 개탄이라던가 거기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한 화가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식민지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그 여러 가지 향토의 표현에 있어서는 그게 낭만적으로 번역된 건 있지만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향토 의식과 자기 내부에 있었던 향토 의식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조선에서 유학생にとって難しかったのは 植民地という状況の中では 自分は朝鮮韓国という国があるわけではなくて日本という国の中に含まれてしまっていたことがありますよね。ですのでそこで日本が西洋から学んだものを日本化するというのとその中にもう一つ日本と違う形で朝鮮というのがどういうふうにあり得るのか二重の形での枠があった というところが難しかったことなんだろうなと思うんですね。 1935년 이인성이 나이 24 일본으로 건너간 지 4년 만에 조선 최고의 화가가 돼 대구로 돌아온 그는 일본에서 만난 김옥순과 결혼한다. 병원장이었던 장인 김재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게 된 이인성은 양화연구소를 열어 후학을 양성하기도 한다. 첫 딸 애향을 낳던 즈음은 이인성이 모든 면에서 편안하고 행복했던 절정기였다. 그러나 이인성의 이러한 절정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가속화된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화단도 이인성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인성은 보다 사실적인 기법으로 조선미전의 심사위원들을 요구해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 시기 그의 그림을 보면 회화적 상상력과 극적인 느낌이 약해지고
인물화 중심의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회 상황은 좌우 이계 대립과 친일 시비 등 혼란 그 자체였다. 많은 예술가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불안한 시대였다. 이인성은 다행히 그의 재능을 인정한 이화여자 중등학교 교장의 권유로 미술교사로 채용돼 서울 생활을 시작한다. 이화여대에서도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게 된다. 이 시기에 이인성은 주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품 중심의 풍경화와 정물화, 그리고 인물화를 많이 그렸다. 이 작품들은 물론 이인성 특유의 색채 감각과 공간 해석력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의 절정기에 뚜렷한 스타일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조상화는 한국적인 인물상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3일 취중에 경찰관과 시비가 붙었던 이인성은 군에 못 이겨 집까지 뒤따라온 경찰의 어이없는 총기 오발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그의 나이 39. 일제 강점기 태구가 낳은 천재 화가이자 상처받은 민족의 희망, 자존심이었던 이인성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만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송기정 선수가 비록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 뛰어서 1등을 했더라도 일제치하에 상처받은 우리 민족들의 자존심을 좀 보상해주고 해준 것처럼 인성은 일본인들과 교류와 가지고 미술 분야에서 상 받는 것을 자기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 많은 주변 인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식민지에 가난한 청년이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시회에서 당당히 상을 받고 이인성의 화가로서의 여정을 얘기할 때 조선 미술 전람회를 빼놓을 수 없다. 1929년 입선을 시작으로 6회 연속 특선과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받았고 1944년 마지막 조선 미술 전람회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출품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그에게 있어 조선미술전람회는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창작 의욕을 자극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역설적이게도 이인성에게 최대의 핸디캡이 되기도 했다. 좀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일제치하라는 것이 뭐 흔히 우리 민족의 암흑기고 또 이렇게 많은 그 민중들이 고초를 겪는 시기였고 또 뜻있는 사람들은 일제에 맞서서 이렇게 투쟁하고 저항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일제가 펼쳐놓은 각종 공모전이나 전시회에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열심히 참여했다. 이 사실이 왠지 좀 이렇게 높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우리 정서였죠. 뭐 그렇다고 이인성이 가진 재능이나 그 당시 우리 민족 정서를 서양화라는 외래 양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잘 드러내준 그런 면들을 폄하하거나 간과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이인성은 자신의 예술관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상의 객관적인 재현보다는 상상력에 의한 주관적 구성 방식을 선호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 나타난 극적인 구성과 문학적 상상력은 하나의 상징으로 접근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 예컨대 근원적 감정을 자극하는 붉은색 대지, 고개 숙인 해바라기, 해당화의 먹빛 구름, 신라 고도 경주라든가 아리랑 고개라는 소재, 눈을 감고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표정 등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엔 직접적이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애환, 서러움, 좌절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진 않았을까? 조선의 공기, 조선의 색채, 조선의 정서를 화폭에 담으려 했던 화가 이인성. 그림 속에 살다 그림 속으로 사라진 조선의 보물. 그의 창작 열정과 쉼없는 도전 정신은 이제 작품으로만 남아 그의 예술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제시기라는 게 우리가 피지배 시대였는데 이 피지배 시대에 서양화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제시기의 그 미술에 대해서 모두 다가 이렇게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조사해봐야 일제 영향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인성의 경우에는 그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서양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 어떤 의지, 이게 매우 강한 화가였다. 1910년도 이전까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서양화 제로보다는 그 수목으로 되는 서화가 주류를 이루었죠. 그 상황 속에서 이인성이라는 화가가 수채화와 유화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그런 정서를 담아낸 게 아닌가. 그 중심에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성에 대한 화가, 그리고 그 화가가 남긴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존경과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성 예술세계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하는 게 일단 급선무네요. 그러면 실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거기서 승계해야 할 장점이 뭔지, 또 버려야 할 단점이 뭔지, 이런 그 장단점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1차 자료도 다 집대성이 됐는지 의문이 날 정도로 이제 연구의 본궤도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인성 연구에 본격적으로 좀 매진해야 됩니다. Thank you.